제가 지난주에 환프로님이 왼손으로 쳤는데도 졌단 말이에요.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역시 스포츠는 장비빨이야. 장비가 안 됐던 거야.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. 스페를 먹이기 위해서 마이볼. 오! 아, 볼이 구인다. 예, 볼도 구했습니다. 장만했죠. 코디님 이렇게 장비 중요하잖아요. 네. 자, 중요하죠. 아니 네. 이런 장비를 또 어디서? 제가 봤을 땐 요 장비 요래도 힘드실 것 같은데. 네. 자, 이제 하트라이크 영상 제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잘하면 되죠, 이제요. 오늘 뭐 할까요? 오늘 볼링의 묘기 트릭샷입니다. 트릭샷. 그러면 트릭샷. 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오늘 제가 할 트릭샷은요,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핀을 앞에 세워놓고 공이 이제 넘어가서 이 쿵 하는 충격과 앞에 있는 핀이 쓰러지고 그러고 스트라이크가 나는 거랑요. 그리고 레인 위에 한 세 분 정도가 누워 있으면 그걸 뛰어 넘어서 그리고 스트라이크 나는 거.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다리 사이로 네, 길을 찾아서 스트라이크 나는, 이렇게 세 가지 트릭샷을 할 예정입니다. 저 다른 거는 저는 자신 없는데 네. 세 번째 거를 할 수 있겠다. 저 그거 하면 되는 거죠? 네. 세 번째 거 제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. 오늘 박코디님이 하실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. 네, 누가 있을 것 같은데? VIP. 오늘 없으면 안 돼요. 역시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메인이잖아요? 네. 여기에 편안하게 누우시면 됩니다. 아니지. 안 돼. 아, 나 볼링도 세 개 가져왔다고. 나 볼링가 나 이제 처음 쉬는 거예요. 처음 쉬는 거예요, 이거. 아유, 오늘 코디님이 없으면 영상 제작이 안 돼요. 연습은 해봤죠? 일단은 제가 핀을 넘는 거는 연습을 했는데요. 사람 놓고 해봤어요? 아니, 안 해봤어요. 오늘 처음입니다. 병원 가본데. 진짜? 네. 웃음이 나와요, 지금? 아니, 근데 사람 넘는 걸 제가 좀 더 핀 넘는 거보다 안전해요. 네, 이거 진짜로. 가방은 왜 들고 오신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저런 거예요. 저 넘어뜨려서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뜨리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. 아이고! 저거 너무 진짜 무서웠어. 저건 아니잖아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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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환트라이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, 볼링 묘기 트릭샷이에요. 안방에 궁금하겠지만 안방 수류탄 과연 띄우고. 자, 일단 앞에 거 일단 넘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크 내야 되는데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. 박수가 절로 나와요. 멋있다.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. 저희도 현장에서 한 발에 성공했어요. 이거 스타일 한 방에 왔으면 좋겠다. 말해 말해 말해. 어떡해. 보세요. 원탱크는 쭉 따라갑니다. 편집 없이. 아, 좀 남았어. 집중하라고.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프로이게 가능합니다. 세 번 표정. 성공했어. 성공했어. 살았다. 저거 다리 맞으면 진짜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이야. 아, 이거 진짜 아찔하다. 어떻게 트릭샷 잘 보셨나요? 아찔하고 진땀이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. 볼링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그리고 이제 볼링공을 얼마 잡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주의하세요. 판타라크였습니다. 깔끔하다.